문재인 말고도 문재인 못지않은 자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중국의 버르장머리를 이렇게 버려놓은 자 2위. 그 자가 누군지 혹시 짐작이 갔습니까? 송영길. 요즘 돈봉투로 부쩍 유명해진 자. 이 자의 진짜 비리는 사실 돈봉투가 아닙니다. 돈봉투는 지금 말씀드릴 내용에 비하면 새발의 피, 조족지혈입니다. 스카이데일리지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말인 2017년 1월 4일 민주당의 송영길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는데 첫째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중국이 여러모로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 당중의 주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외교부 사이트에서 발췌한 이 증거사진에는 왕이 외교부장 송영길 외 민주당 의원 6명이 있었습니다. 둘째, 민주당이 정권을 잡도록 도와주면 중국의 사드 철회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문재인 정권은 나중에 결국 삼불 정책을 선언했는데 이 선언은 그때 송영길 왕위 간의 밀약이 그 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촛불 시위 때 중국인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대로라면 한마디로 중국과 이 나라의 안보를 거래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팔아먹는 믿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송영길에 이어 중국의 버르장 머리를 이렇게 만든 세 번째 인물이 있었는데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전 서울시장 고 박원순 씨. 죽은 사람 얘기해서 안 됐지만 이자도 중국이 대한민국을 깔보고 하대하게 한 세 번째 공신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는 한국을 파리, 중국을 말에 빗대서 파리가 말궁둥이에 딱 붙으면 말리를 간다. 중국에 가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파리랍니다. 중국은 말이랍니다. 중국인들이 듣고 얼마나 목에 힘을 줬겠습니까? 중국은 말이고 우리나라는 말궁뎅이에 붙은 파리라는데 살다 살다 이런 지저분한 아첨은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이 세 명이 전부는 아닙니다. 문재인의 삼불정책 수용을 그대로 선언하면서 중국의 고개를 조아린 이재명도 손꼽히는 친중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문재인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노영민. 나중에 주중대사로서 시진핑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면서 방명록에 만절필동이라고 썼는데 원래 이 만절필동이라는 말은 황하강의 강물이 수없이 꺾여도 결국은 동쪽으로 흐른다는 충신의 절개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만절필동은 중국 황제를 향한 제후들의 충성을 의미하는 용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대사가 시진핑 주석 앞에서 우리나라를 스스로 제후국으로 낮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제정신입니까, 이자들이? 이쯤 되면 중국의 버르장머리가 나빠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부를 처해대는 문재인 일족들의 행동을 보자면 중국만 나무랄 일도 아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시진핑이 이자들을 볼 때 얼마나 기분이 우쭐했겠습니까? 그러니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가서 대한민국은 과거 자기네 땅이었다 이런 망언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글거리는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자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좌파 세력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상적으로는 절대 자유민주주의자들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둘째,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옷으로 자신들의 진짜 실체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쓴 공산주의자 아니면 사회주의자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이들은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능히 나라를 팔아먹고도 남을 자들로 보입니다. 넷째, 이들은 중국의 하대와 갑질에 반항하기는커녕 아첨으로 순응을 해온 자들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중국인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심지어는 선거권마저 주면서 나라를 언젠가는 중국의 일부로 만들어버릴지도 모를 그런 자들입니다. 다섯째, 중국이 한국을 동등한 주권국으로 보지 않고 외교가 아니라 훈계를 하려고 하고 내정에 간섭하려고 하도록 버릇을 나쁘게 만든 장본인들이 바로 이 자들입니다. 이 고의한 자들이 오늘날 중국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만든 범인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어쩌면 지금쯤 몹시 당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나 단호하고 당당해서 말입니다. 문재인 족속들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윤 대통령에게 도대체가 적응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언행, 나라를 살리려는 언행,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자 하는 언행에 시비를 거는 자가 만약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악인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김천의 시사이다 씨입니다.